반갑습니다, 형님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칠곡 휴게소입니다. 칠곡 휴게소 들어오자마자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구독자 형님 두 분을 배웠고요.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걸어오시길래 살짝 쫄았는데 구독자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했습니다. 자, 여길 왜 왔냐? 예, 이거 중요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에 네 곳 휴게소 중에 형님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게 칠곡 휴게소, 문경 휴게소, 충주 휴게소, 여주 휴게소 다 상행, 제가 주로 다니는 노선의 휴게소들이에요.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칠곡 휴게소가 많았어요. 참여도 엄청 많이 해주셨고 5,400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 중에 칠곡 휴게소 상행이 59%입니다 나머지 문경 16%, 충주 10%, 여주 14%. 개인적으로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칠곡 휴게소 잘 이용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제도 있었어요.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또는 가장 많이 지나가시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가장 많이 지나가시는 휴게소, 칠곡 휴게소 왜 왔냐,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형님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우리 형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잘 지켜지지 않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대 흥미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을 형님들께 권장하기 위해서예요. 실시간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방송을 보고 이 휴게소에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께 쿵짝짝 쿵짝짝 겉막히 수건을 드릴 겁니다. 이 수건은 어떻게 생겼냐, 색깔은 두 가지예요. 백색과 이 진청색 두 가지인데 이런 재수 없는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팅만 보고 저거 거지 같은 수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수건은 좋은 수건이니까. 이 아주 짱짱한 수건이에요. 좋은 수건입니다. 네, 좋은 수건이에요. 이 프린팅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와 더불어 바카스도 드릴 겁니다. 바카스 아저씨가 될 생각이에요. 저 미친 관종이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좋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형님들께 휴식을 권장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쉬었다 가자고요. 자, 요 정도로만 준비를 해보고요. 수건이 사실 종이백에 담겨 있는 거 그대로 들고 갈 거긴 한데, 이게 몇 개야?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장담컨대 이거 다 못 나눠 드릴 겁니다. 제 예상엔 많이 와봐야 한 두세 분 정도 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필요 없겠지만 뭐 보기 좋으라고. 아차, 그리고 영상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눴던 두 분의 형님께도 이 수건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두 분까지도 카운트 해 주시겠습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몇 분이 오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형님들. 뭐 물론 선택지가 네 가지밖에 없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경부고속도로 상행 칠곡 휴게소인데 이 시간엔 차가 이렇게 없어요. 지금 몇 시냐? 2시 35분이거든요 야, 당연히 그 시간엔 없지. 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일하다 왔습니다. 칠곡 물류에 하차해 두고 일부러 공차로 여기까지 왔어요. 요 관종짓을 하긴 형님들께 휴식을 권해드리기 위해. 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이란 운전이거든요. 그 중요한 운전을 휴식과 겸하지 않으면 작살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쉬었다 가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서 부끄러워서 저 가운데로는 못 가고요. 이 가쪽으로 짜져가지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50분. 오늘 마지막 짐을 상차하기까지 보자, 한 3시간 가량 남았으니까 여기서 딱 2시간만 실시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휴식을 취하러 오실지. 그리고 수건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총 200장을 선물 받았고요. 그중 아직 한 120장, 13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건을 선물해 주신 우리 형님께 감사드리면서 큐! 이 시간에 일해야지 누가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우리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시간에 일해야지, 일 하나라도 더 잡아야지, 한탕이라도 더 하기 위해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데 휴식을 취해야 돼요. 쉬었다 가시라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국에서 달라스입니다. 팬이에요. 사랑해요 마키 오빠. 저도 사랑합니다. 칠곡 휴게소로 오십시오. 그리고 꼭 우리 구독자 형님들 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평소에는 겁막히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음을 싹 숨기고 오시면 돼요.
오셔서 휴식도 취할 김에 수건도 받아가시고 바카스도 받아가시고, 이 수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똥 닦을 때 쓰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휴식을 취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모두를 위해서. 한 분은 오실 것 같아. 진짜 한 분은 오실 것 같은데 목표는 두 분이에요. 뭐 지금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나는 거기 아니요. 뭐 중부 내륙 고속도로야, 아니면 영동 고속도로야. 그러면 가까운 휴게소 가십시오. 가서 휴식 취하시고 채팅 남겨주시고 별풍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인데 마키형 보러 달려가야 한...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일부러 운전을 해서 휴식을 취하지 말고, 아 나 휴식 취해야 되니까 운전해야지 이거 말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칠곡 지날 때쯤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주행이라 못 쉰다. 아 진짜 그러지 마. 나 진짜 형님들이 자꾸 헛소리 하시니까 저의 취지가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헛소리는 그저 뭐 목요일이나 제가 밤에 술 마실 때 그때 같이 하시고요. 월성동 대한통운터미널 송현대리점으로 아니 그리고 운전하시고 계신 분들 지금 채팅하지 마세요. 형님들께 안전운전을 위해 휴식을 권해드리는데 아씨 뭐 취해서 아쉽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채팅 막 쓰면 그게 더 위험해요. 밥을 안 사줘요. 밥 사줄게요. 오빠들 쉬었다 가십시오. 사장님 바카스 드실래요? 가면 바카스 들고 차에 안 타면 콧물 나올 뻔했다 진짜. 마키아 파주 동문리 언제 오시나요? 파주 요즘 잘 안 갔는데요. 거기 가면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느낌이 형님들 지금 헛소리만 하시고 휴식은 안 취하실 것 같은데. 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돈 못 벌게 하려고 자꾸 아니 잠깐 쉬었다 가도 5분 10분 쉰다고 해서 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형님들. 벌이 여기 날아다니는데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좀 달콤한 남자라 쉬었다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지. 쉬면 웃잖아. 안 돼요. 그러다가 일찍 갑니다.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꼭 졸리지 않아도 이 피로가 쌓이면 몽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살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은 중요합니다. 북대구에서 출발하면 30분 뒤에 도착합니다. 왔을 때는, 만약에 오신다면 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야 내 저기 제주도에서 출발했는데 한 800km 운전했는데 이제 쉰다, 덕분에 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북대구에서 출발하면 사실 올 필요 없거든요. 여기 쉴 필요가 없어. 북대구 여기 바로 앞인데 출발해가지고 여기 와서 왜 쉬냐고. 수건은 많아요. 수건은 많습니다. 어 갑자기 자 드릴게요. 차에 드릴게요 써갖고. 어 감사합니다. 예. 흑염소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저 주신 거예요? 아 저 주신 거예요. 아 장모님이 저 주시라고 흑염소 주셨대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영남분비센터에 쿠팡 대기하다가 네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양산 가다가 신라고 잠깐 맞죠 맞죠. 아저 안에 수로 받아갔죠. 아 그쵸. 돌았죠. 아 무조건 돌았죠. 맞죠 맞죠. 형님 오셨는데 저기 어디 파주에서 출발해갖고 양산 가시는 길에 아 예 너무 졸려갖고 지금 휴식 취하러 오신 거잖아. 잠깐 뭐 씻고 잠도 네. 좀 자고 네. 예. 이렇다니까요 형님. 아 제가 또 오늘 또 사람을 한 명 살렸습니다. 아무튼 이봐 이렇게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길 잘했다니까. 보고 계시죠? 제가 한 가정을 지켰고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 와 이거 뭔데? 아 눈물 나. 야 어디 갔노? 갔나? 어디 갔어요 사장님? 와 진짜 죽을 뻔했.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타이어 터져도 살았는데 제가 원안을 많이 사서 공격을 많이 나가는데 물 2리터에 섞어 먹는 거라고 이거? 아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십시오. 지금 방금 딴 거예요. 드시는데요? 아 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동산 상지. 경산에서 상주니까 네. 경산이 아니죠? 양산 아니에요? 자 들으셨죠 형님들. 양산에서 상주 가시다가 또 졸려갖고 오셨답니다. 이제 일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어? 정모야! 오늘 쉬는 날에 보고 왔어요. 네 지금 쉬는 날 아니잖아. 사실은 일하고 있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쉬러 온 거잖아. 벌써 그러면 우리 이 친구까지 지금 네 분 오셨네. 아따 오늘 오십시오. 사람 많이 살린다. 나 오늘 진짜 사람 많이 살린다. 그러면 형님도 지금 멀리 가시는 안산에 하차로. 부산에서 상차에서 안산까지 엄청 멀리 가시네요. 그럼 지금 딱 휴식 취하실 때 됐다 맞죠? 고주정님들 저 오늘 많이 살립니다. 저기 저 팬분이 저한테 네.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아 구독자분이 오라고 여기 아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 안녕하십니까? 네 싫어. 아 엄청 많이 오시네. 아 가다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쉬러 오신 거잖아, 쉬러. 운전하다 쉬러 오신 거잖아. 저는 집에 가려고 쉬고 올라오는 게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휴식 취하러 오신 거예요. 형님들, 지금 제가 수십만을 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형님들도 가까운 주께서 해서 쉬었다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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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잠깐만, 형님. 이 수습이 안 되는데, 형님들 너무 많이 오시는데. 잠깐만, 정우야. 네. 미안한데, 형, 조수석 네. 열면, 이거 박스 있거든. 아, 있어요? 아니, 붙여야 되겠다, 좀. 네. 아, 다 뵙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십시오. 보셨죠, 형님들? 제가 지금 몇 명을, 몇 가정을 지키는지 모르겠네. 예, 오늘부터 바깥 아저씨라고 불러주십시오, 형님. 저는 사투리 안 씁니다. 제가 무슨 사투리를 써요? 사투리 안 쓰잖아. 형, 저 사투리 안 쓰잖아요. 뭐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몇 분 왔다 가셨지? 컴핑이 안 됐네. 한 10분 정도는 왔다 가셨거든요. 10가정을 지켰다 내가 지금. 나비 효과로 수백 명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마 형님 고맙습니다. 머리 스타일 안 그래도 제가 엊그제인가 저 이발했는데 아 이제 좀 다시 치고 옛날처럼 그냥 가르마 탈까 싶기도 하고 형님. 귀엽고 좋은데 뭐. 됐다. 사실 아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도 한 분은 오셔야 이게 좀 그래도 뭐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올라오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진짜 형님이야말로 지금 부산에서 강서시장 가시는 길인데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 억지로라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쉬었다 가시는 거잖아요. 좋다고 이게. 보셨죠, 형님들? 자, 이제 좀 열기가 식었는데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형님들. 명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체 가글 라임향 플로르 화나트륨.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다녀온 피곤하잖아요. 졸음 운전한다고요, 진짜로. 휴식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나 많으셨다고. 야, 이게 참, 고체 각을 하고 마이크에 후 불어주세요. 냄새 맡아보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어? 각을 하고 음주 불면 감지 안 되나요? 감지 돼도 술 마신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오늘 마키 형이 최소 100가구 정도의 행복을 지켜냈다. 마키 형을 국토부 장관으로.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까비님. 100가구 정도는 제가 그, 가정을 지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 있어서 그럴려요. 마키님 꼭 읽어주세요. 트럭커님들 졸려도 어쩔 수 없이 운행할 때, 졸음 운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효과 100% 잠 깨는 각성제 드시지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뭐, 물론 그런 건 커피 마시듯이 좋은데,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트럭커들은 필수입니다, 그게. 안 그러면 징역 가요. 부산에 있다가 왔다고? 딱 좋네. 자, 우리 타타대우 맥센차주님이신데, 자,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이래. 지난 7월이 딱 1년이었어요. 그럼 1년 1개월, 13개월 차신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껏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죠? 18번. 웃으면 안 되는 거. 13개월 동안 18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센터에 끌려갔던 적은 몇 번이시죠? 저번 주 몇 번? 저번 주 포함해서 몇 번이시죠? 25번 정도. 1년 동안 18번이 시동 안 걸리고, 20번 가까이 센터에 가고, 그럼에도 아직도 못 고쳤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갔다 왔으니까. 형님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타타대우 맥센 차주 저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고 어디 가는 길이었나요? 다락동. 당착이네요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죠. 당착임에도 보통 분들은 이제 막 빨리 가려고 한단 말이죠.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가시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타타대우는 빨리 차량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그런데 고쳐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시동이야. 예, 보수교육에 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수교육에. 제가 나온다고 하던데. 어떠십니까, 형님들? 지금 2시간. 방송 시작한 지는 2시간이 넘었고, 일단 5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5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일이, 아, 괜찮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꼭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서로 그렇게 후식 권장하고,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형님들 새겨두시고, 2시간 운행 후, 10분, 15분 휴식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2시간 운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피로하다 싶으면 쉬었다 가셔야 되고요. 잠 충분히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잘하시길. 바카스 아저씨로 하죠, 오늘부터. 망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 녹지는 않았는데요? 야, 이게 녹는 건가? 이 망고는 얼만고? 얼만고? 5시입니다. 자, 형님들
저도 이제 상차로 가야 되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2시간 운행 후 10분 휴식, 15분 휴식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까지 운행 안 하더라도 좀 피곤하시면 반드시 쉬었다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길 바랄게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2시간여의 실시간 방송이 끝났습니다. 예상외로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조금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쉬었다 가십시오, 형님들. 쉬시는 김에 겉막이 수건이랑 바카스도 한잔하고 가시고요. 그런 거였는데 살림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받은 게 더욱 많은걸요. 아무튼 우리 형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러시기 위해선 휴식이 필수인 거 명심하십시오. 다음엔 또 다른 휴게소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짐을 싣기 위해 경북 외간으로 가겠습니다. 남은 하루 안전운전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